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분재와 조경입니다. 자, 이 소나무도 네. 자, 이 소나무의 앞면은 어디쯤입니까? 아, 이 소나무의 앞면은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나무의 앞면. 네. 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지를 펼쳤고. 이 나무의 수고도 1.8m 정도 돼요. 옆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전정 작업의 현 상태로 잎속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네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 참 멋있게 용이 바닥을 차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의 소나무입니다. 야, 이것도 이파리를 다 이렇게 정지해서 그렇지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소나무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주변의 모습을 다 같이 또 촬영하면서 나무가 또 지금 살이 낸 부분, 그리고 살이 낸 부분에서 우측으로 휘어져서 이제 가지 배열을 받고 나무 형태를 잡았어요. 멋있습니다. 이것도 또 여기 있는 나무도 오늘 하나 흩으로 이렇게 버린 나무도 빼도 자, 이 소나무도 한번 보세요. 이 소나무 높이가 제가 가늠자마자 한 6에서 7m, 8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큰 소나무예요. 밑에 산삼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전정 작업하고 그리고 모금잎 다 뽑아 놓은 상태고 수간폭 정도가 한 4-5m 정도 돼요. 굉장히 넓죠. 이게 올라오면서 쌍간을 이루었고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가 반은 직경이 한 55cm, 네. 직경이 50cm 정도 될 정도로 양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서 감아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소나무 네, 전정이 끝난 상태의 소나무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 소나무도 괜찮네요. 이 소나무도 아주 좋습니다. 전문 조경사가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무 형태들이 참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 나무 정말 멋있습니다. 요 소나무도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소나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지를 받고 좌측으로 이렇게 가지 배열을 한 상태. 보세요 여러분, 조경수 특수목 조경수 높이가 5m에서 6m 정도 되는 그런 조경수예요. 5m, 6m 되는 그런 마치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수간폭으로 놓고 보면 수간폭이 4.5m 정도 될 정도로 아,
아주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고를 볼까요? 지하고가 2.5m 정도 돼요. 그리고 흉보 직경이 건 50cm, 많은 직경은 65cm 정도로 아주 큰 서나무예요. 아, 여기 오니까 완전히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볼게요. 멋있네요. 아, 이건 진짜 억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나무입니다. 비가 와서 그렇지 뽕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야, 좋습니다. 나무 참 이뻐요. 모양도 잘 잡혔고요. 네. 자, 이 부분이 여기서 보는 이 나무의 정면입니다. 이 부분의 정면을 한번 위로 한번 앉아서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의 정면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일지를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왼쪽으로 이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지를 받아서 모양을 잡았습니다. 목도 좋고요. 자, 이건 또 나무 보세요.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저 수건은 2m 정도 되는데 수건 폭을 보면은 4m 정도 돼요. 상큼 같아요. 쫙 펼쳤죠. 야, 반은 직경에서 나무가 옆으로 완전히 쉬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가볼게요. 이야, 하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좌우로 가지를 벌렸어요. 이 반은 직경이 한 4, 5m 정도. 아직 거의 표면하고 붙었습니다. 이야, 전체 흉거 직경을 놓고 보면은 한 20cm 정도 돼요.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쫙 펼쳐서 올려왔고. 우측에서 나무의 가지를 장지하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있지, 있지. 보세요. 이건 좀 가까이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지의 비율을 잘 따듬었죠? 뭐 특수목이라고 하지만은 분재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잘 따듬었습니다. 가지 비율도 아주 멋있게 연출을 해놨습니다. 가지가 나와가지고 우측으로 지금 가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가지 해서 이렇게 둥글게 완전 분재입니다. 분재 특수목 적용수라고 하지만 거의 뭐 분재와 가까울 정도로 모양을 잘 만들어놨어요. 자, 이 뭐 이 나무는 지금 금년에 잎속기가 완료된 상태고 속기가 다 한 상태예요. 모양. 지금 여기 묵은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묵은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묵은 가지가 없어요. 묵은 가지 없이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근데 요 같은 나무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자, 이제 묵은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가지. 네. 이거는 이제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묵은 가지를 이렇게 한 상태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이뻐요. 자,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묵은 가지 튼 거와 안 튼 거. 그러니까 작년 가지죠. 이렇게. 뭐, 이 나무도 보면은 대단해요. 높이도 크고. 한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면 나무가 호락호락한 나무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해요. 자. 이것도 지금은 45cm 정도 되고, 흉부의 직경이 한 25cm 정도 된 채로 양쪽 가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갔어요. 소나무.
늙다시피 한 그런 소나무. 자, 빨리 가지, 빨리 지나가긴 한데.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건 정문이, 정면이 여기입니다. 자, 이 소나무의 정면은 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자, 정면 여기입니다. 정면이 여기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나무가요, 커요. 자, 반은 직경 60cm, 흥구 직경이 63cm 정도 될 정도로 큰 소나무. 기차가 다니는데. 네. 이 소나무의 높이가 7m 정도 될 정도로 큰 소나무입니다. 자, 이 소나무도 참 이쁩니다. 뭐 높이도 3m 정도 되고 수간폭이 4m 정도 될 정도로 커요. 나무들이. 자, 분재 같은 특수목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뭔가 큰 대단해요. 대단해. 이쪽으로 싹 끊었지만 와, 60cm 흥겨지금도 60cm 정도로 크고. 네. 자, 이거 보세요. 손질 잘 해가지고 금년도에 묵은 때를 다 벗겼어요. 나무. 야, 높이. 야, 이 높이를 6m라 해야 되네요. 6m, 높이 6m 정도 될 정도로. 참. 자,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면서. 최소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 흥겨 직경, 그리고 반원 직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첫 번째에서 우측으로 이제 사리를 만듭니다.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그냥 굴곡이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특수목 조명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기가 막히네요. 아, 이런 정도의 높이는 최소한의 제가 밑에서 일을 촬영할 정도니까. 자, 이 소나무의, 네, 이 소나무의 앞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뒷면을 보고 계셨는데. 자, 여기서 보면 소나무가 조금 더 보기가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나무의 정면은 이쪽이에요. 소나무 봤을 때랑 편해야 되니까. 자, 이거 높이. 아, 7m 정도 될 정도로 큽니다. 네, 나무들이 보통은 키가요, 한 2m에서 3m, 많게는 5, 6m 정도 될 정도로 큰 조경수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줄게요. 참, 이것도. 높이가 2.5m.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높이 2.5m 정도 돼요. 아, 여기 2.5m. 아, 다음은 이 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지금 뭐 아무것도 적은 안 했는데 가을이다 보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 낙엽도 적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단엽은 안 한 것 같아요. 나무의 수세를 보니까 단엽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키운 것 같아요. 잘 나왔네요. 모양도 이쁘고. 뭐 이 나무의 평균 수고는 3m 정도 되고요. 수간폭은 2m 정도 돼요. 자, 이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따라 올라가 볼게요. 한참 올라가요. 그죠?
직경이 50cm 정도, 반은 직경이 55c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큰 소나무들이에요. 옆에 있는 소나무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나무의 수형들이 전부 다 3m에서 한 6m 정도 될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나무의 형태들이 좋아요. 크기도 크고 오랫동안 관리를 해서 만든 그런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소나무도 흥조 직경이 근 한 45cm 정도죠. 크기와요. 45cm요. 그러면서 지금 겨울입니다만은 소나무 멋있게 됐어요.